큐즈튜브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예방하기 쉬운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2019년 1월 25일 일본 나고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40대의 남자가 체포되었고 그 지역의 연쇄 날치기 사건이 멈추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사건으로 주로 범행은 어린 청소년들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그들만의 훈장을 위해서 벌이기도 합니다.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스쿠터를 이용해 도덕적이지 못한 남녀노소 누구나 금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대다수가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로 범죄를 저지르고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CCTV가 범행 현장을 담아낸다 해도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3, 4건 이상의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심지어 매일 53건의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오토바이 날치기 특별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리기도 하였었는데요. 오토바이 날치기는 당하는 순간은 손쓸 수도 없고 정말 한순간에 벌어지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범죄입니다. 조금만 주의해도 범죄 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때 공익 광고로 3B+N 작전이라고 칭하는 일명 핸드백을 조심하고 뒤를 조심하고 바이크를 조심하자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라이더들이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만 했던 탈도 있었지만 범죄자들에게 준법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항상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경찰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건 안전을 우선으로 하건 어떠한 이유로든 인도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보통 손쉬운 표적을 고르기 위해 인도를 서행하며 피해자를 고르기도 하므로 바이크가 인도를 달리고 있다면 절대로 조심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나 도로와 인도에 경계가 없는 곳을 걸으실 때는 반드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주변을 잘 살피고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한 뒤 되도록이면 멀어지세요. 말씀드린 것들은 범죄 피해 예방도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니 표제튜브 구독자분들은 이것들을 꼭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건 사고 전파드리겠습니다. 표제튜브였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